네, 북인도의 라자스탄주를 여행하기 시작한 지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각 도시 간을 이동하느라 촬영하는 건 참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우다이푸르의 작디시 만디르. 만디르는 우리말로 옮기면 사원, 영어로는 템플, 작디시 사원입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모두들 매일 아침이나 오후에 이곳 작디시 만디르에 들려서 기도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Hello sir. Hello sir. What's your name? Winot. Hello Winot. Say hello to camera. Hello. 네, Winot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다이푸르 시내에 있는 시티 팰리스, 우다이푸르를 대표하는 건물이죠. 시티 팰리스를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쪽에 보시면 피촐라 호수 위에 인도 전역에서도 최고급 호텔로 꼽히는 레이크 팰리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다이푸르는 화이트 시티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단어의 이미지를 갖게 된 데는 아무래도 레이크 팰리스의 영향이 가장 큰 편입니다. 7월은 인도에서 우기로 꼽히는 시기고 거기다가 우다이푸르가 바다와도 가깝고 호수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강우량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비가 내리는 바람에 레이크 팰리스의 하얀색이 크게 도드라지진 않네요. 대신 제 옷을 대신해서 흰색 이미지를 조금 더 보시기 바라며 시티 팰리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시티 팰리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시티 팰리스는 예전에 여기 라자스탄 지방을 통치하던 메와르 왕조가 무굴 제국에 밀려서 본래의 수도였던 치토르가르를 버리고 이곳에 우다이푸르에 다시 제2의 수도를 건설하면서 짓게 된 궁전입니다. 이 성은 처음에 지은 사람은 우다이 왕인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왕들이 증축을 거듭하면서 라자스탄에서는 가장 크고 인도에서는 두 번째로 큰 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와르 왕조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꼽히는 마하라나 프라탑의 말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름은 쩨딱이고요. 이 말이 프라탑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해서 프라탑을 전쟁에서 구한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일화가 뒤쪽에 보이는 그림에 그려져 있고요.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인도 현지 가이드가. 큰 전쟁에서 이 말이 브라탑을 태우고 전장에 나섰는데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을 뚫고 나와서 본진에 브라탑을 내려주고 그제서야 이제 목숨을 거두었다고 해서 브라탑만큼이나 이 말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다이푸르의 중심에 있는 피촐라호수를 보트를 타고 유랑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막 보트가 출발하네요. 우다이푸르가 뭐 호수의 도시라는 별명도 있지만 또 화이트 시티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보트를 타고 이쪽을 호수로 돌아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